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싸움과 위주로 다섯 번째 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의 제목은 싸움과의 제목은 도에무이다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문법과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과 표현에서 체언의 목적격만 배울 겁니다. 대화하고 이야기. 첫 번째 대화. 아담하고 미나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담 체코의 남자 이름이고요. 미나 한국 여자의 이름이죠. 자, 아담이 이제 미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도브리덴 미나. 도브리덴 안녕하세요. 천대말 쓰는 거죠. 미나. 이제 미나 씨한테 안녕하세요 미나 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미나 대답하는 거예요. 도브리덴 안녕하세요. 천대말로 아담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애가 붙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허격이에요. 다섯 번째 격은 한국말로 야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철수야 이렇게 이거 붙이는데 체코말은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 허격은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도 이분은 누구예요? 자, 여기 천대말인지 반말인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코어는 그 2인칭 부를 때만 이럴 때만 천대말 아니면 반말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아버지인지 선생님인지 할아버지인지 인데도 그냥 항상 이럴 때 반말로 그 사람에 대해 반말로 얘기해요. 자, 아담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도에무이다다. 이분은 이 사람은 이거 it 용어로 it is my dad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순서도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나 대답하는 거죠. 약세이면 후에. 약세이면 후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통역하려면 어떤 이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동사 보면 3인칭 그 동사인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라는 단어 꼭 안 넣어도 그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 대답하는 거죠. 이메누에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인칭 동사를 썼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는 수수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 다 동사인데 이 부분이 절대로 문장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마르틴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다. 마르틴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자, 그리고 라 스포르투의 아치테크니히. 보세요. 여기는 라 뭐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그 동사가 약간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영어처럼 체코가 이제 동사 두 개 나오면 문장에 두 개 나오면 그 첫 번째 동사만 그 시제 뭐 인칭의 수에 따라서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나오면 항상 원형으로 나와요. 뭐 영어로 생각하면 영어로도 영어로도 막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과거 여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형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남자면 뭐 남자에 대해 얘기하면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복수해서 똑같이 쓰는 거고 여기 원형. 근데 여기서 그 3인칭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체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데 자, 추하다라는 동사가 조금 특별해요. 왜냐면은 추워하다라는 동사 뒤에 그 동사 원형으로 나오지 않고 똑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도 스포르트에 운동하다 3인칭이에요.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니까 3인칭 써야죠. 그래서 아버지는 운동하는 것을 하고 책 읽는 것을 그리고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미나 한국 여자하고 얀 체코 남자 같이 하는 거예요. 미나 이번에 얀한테 뭐 얘기 먼저 거는 거죠. 아호 얀에
아호이, 안녕, 반말 쓰는 거네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여기 애가 생겼죠? 부르니까. 자, 다시 허격 여기 생겼네요. 얀, 아호이 미나. 안녕, 미나야. 네, 이렇게 다시 대답하는 거고 미나 다시 물어봐요. 조또 마쉬. 마쉬, 뭐가 가지고 있다. 니가, 이거 인칭이에요. 여기 니가라는 대명사 안 나와도, 주어가 안 나와도 동사만 보면 니가 가지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What? 이거 what? 무엇? 이거 it. What do you have? 이런 거로 물어보면 저도 마시. 이한테 답하는 거죠. 또의 테니스 바 라켓다. 마음 도치시 라트 테니스. 자, 보세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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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이것 뭘까요? 라켓다. 라켓이에요. 어떤? 테니스. 자, 여기서는 체코는 이거는 명사고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네. 어떤 라켓인가요? 구미는 말은 형용사고 이거는 뭐 테니스 라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 여기 다시 주어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꼭 안 나와도 돼요. 마음 내가 마음 랏. 이거 같이 쓰는 거예요. 이따가 배울 건데 이것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랏만 나왔었잖아요. 그 지난 대화에 아까 랏만 나왔었는데 네 똑같은 말인데 그 뒤에 나온 격 아니면 동사 달라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테니스를 좋아해요. 더디시라는 말은 표현은 한국말로 뭐뭐 하거든, 뭐뭐거든. 그래서 내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 자, 이제 미나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라이시 테니스 삼, 하라이시 테니스 삼, 하라이시, 니가. 니가라는 말 안 나와도 니가 치다. 뭐 게임 할 때, 또는 스포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랏. 한국말로 보통 치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랏 나. 하랏 나. 이 전치사 같이 붙이면 이 뒤에 음악 악기 나와요. 근데 이거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포츠 나와요. 자, 하라이시, 니가 테니스, 테니스를 치다, 혼자. 그래서 테니스를 혼자 쳐요, 혼자 해요. 얀, 네, 테니스는 헤라이쌈, 테니스 라이스 브라트렘. 네, 아니, 테니스는 헤라이쌈. 보세요. 테니스, 쌈 끝으로 그냥 복수했고요. 네라이. 여기는 이거 붙였기 때문에 이거 부정이죠. 부정이고요. 하라이 바뀌었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네가 2인칭, 여기는 내가 1인칭이기 때문에. 테니스, 테니스. 하라이 즈브라트렘. 자, 똑같은 그냥 여기는 부정이고 여기는 부정 아니죠. 그래서 쳐요, 뭐 해요. 스 누구와 함께 브라트렘. 영어로 brother. 그 체코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인지 아니면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형과 아니면 남동생과 함께 해요. 함께 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과 표현, 재현의 목적격 네 번째 격 배울 겁니다. 오늘은 단수형 배울 거예요. 자, 보세요. 체온 뭐예요? 체온은 명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예요. 왜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묶었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이제 성하고 수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하고 수 알아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룹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체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제 볼 거예요. 보세요. 모든 체온, 그래서 명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까지 모든 체온이
주격에서 첫 번째 격은 주격이라고 하죠. 주격에서 그 목적격으로 바뀔 때 남성 생물하고 여성 이런 체온이 만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남성 무생물하고 충성 체온이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주격에서 목적격으로 바뀔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남성 생물하고 여성 체온만 배울 거예요. 이것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명사의 목적격 남성 생물 먼저 배울 거예요. 남성 생물. 만약에 그 남성 생물 단어가 경음으로 끝났어요. 경음으로 끝났어요. 경음은 흐흐끄르르뜨느. 언제 이렇게 끝났을까요? 주격일 때. 우리 항상 주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첫 번째 격이니까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원형, 그 단어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원형일 때 이 경음으로 끝나면 플러스 아가 붙여요. 보세요. 여기 이거 주격일 때, 원형일 때 T로 끝났어요. 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아가 붙였죠. 학생, 학생을. 목적격은 쉽게 생각하면 한국말로를 그런 거죠. 그래서 학생을, 남자 학생. 자, 보세요. 그리고 주슈추르유튜뉴, 연음. 그 단어가 원형일 때 연음으로 끝나면 애가 붙이는 거예요. 무시, 남자, 무제, 남자를. 그리고 불규칙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보세요. 다디넥, 아버지, 할아버지, 게레첵.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바뀌려고 할 때 이거 생략되고 그리고 대신 까 붙였어요. 그래서 다찐가 예레치가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자, 어때츠 이것도 아버지예요. 그냥 다른 말로 어때츠라고 할 수 있어요. 브라트라네츠 사촌 형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생략돼서 네 제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사촌 형제를 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사의 목적격 여성 배울 거예요. 여성 명사. 자, 보세요. 이번에도 그 여성 명사 원형일 때, 주격일 때 아로 끝나면 아가 생략되고 우가 붙여요. 여기 보세요. 제나 여자. 아로 끝났었죠? 그러면 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 붙여야 돼요. 이거 생략돼가지고. 자, 에로 끝나면 교과서도 여자라고 했었잖아요. 체코 사람한테. 체코는 교과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체미세로 끝나고 이런 경우에 에가 생략돼가지고 플러스 이가 붙여야 되네요. 그럼 교과서를 라고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끝나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보세요. 스크린, 옷장. 옷장도 여자라고 생각하고 스크린 그대로 남아있네요. 어창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아요. 주격과 목적격.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 볼 거예요. 형용사. 지금까지 명사 했고요. 보세요. 남성 생물 형용사. 이로 끝나면. 자, 지금까지 항상 말했잖아요. 그 이로 끝나는 형용사하고 이로 끝나는 형용사.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로 끝나는 형용사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로 끝나는 형용사 뭐냐면은 주격일 때, 이거 주격은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주격일 때 남성 명사 꾸밀 때 남성 명사 꾸밀 때 뭐 예를 들면 mladý muž. 이거는 주격이고요. 젊은 남자. 그럼 이럴 때 이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형용사가 이로 끝나는 형사라고 생각해요. 남성 명사 꾸밀 때 이럴 때는 이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빼고 플러스 에어 붙여요. 말이 작은, 작은 뭐 남자, 작은 남자,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작은 남자, 그 추격, 그리고 작은 남자를 라고 할 때 둘 다 바꿔야 돼요. 그 한국어를 남자 뒤만 붙이고 체코어도 형용사까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남자를 쓰려면 이렇게까지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로 끝나면 주격 남성 명사 꾸미는 그런 형용사 처음에 이로 끝나면 주격일 때 모더니처럼 현대적인 바뀔 때 플러스허만 붙여요. 보세요. 이 남았고 플러스허가 주가 됐었죠. 그래서 현대적인 뭐 남성 생물 현대적인 남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적인 남자를 라고 할 때 이거까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남성 무생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는데 하고 중성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거 따로 배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성 형용사도 따로 배워야 되나요? 따로 배워야 됐네요. 자, 보세요. 여기 아로 끝나면 왜 아로 끝나요? 왜냐면 여성 형용사 주격일 때 이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격일 때 그 mla da 아로 끝나기 때문에 mla da 뭐 jena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주격일 때 여기 아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도 아로 끝나면 아가 생략되고 오 붙이는 거예요. 말라 작은 여자 말로 작은 여자를 이렇게까지 바꿔야 돼요. 말로 말로 제누 말로 제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로 끝나면 현대적인 뭐 현대적인 여자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자 보세요. 현대적인 여자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소유 대명사의 목적격도 배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체온, 모든 체온, 그래서 대명사까지 그 남성 생물하고 여성만 목적격 때 바뀌어요. 주격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성 생물하고 여성만 볼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주격이죠. 주격이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남자라고 하면 무이무시라고 하면 나의 남자를 바뀔 때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너의 남자 주격일 때 너의 남자가 근데 너의 남자를 말하려면 드웨허 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의 그 남자의 남자가 예호무시 그리고 끝대로 남아있네요. 그의 남자를 예호무제 이렇게 축축축축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추격이고 우리 추격 그리고 목적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당신들의 남자를 예를 들면 보다 당신들의 남자를 보고 있다. 마시에호 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성 뒤에 나온 명사가 여성 명사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항상 나의 여자 마제나 모에제나 이거 추격일 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의 여자를라고 하면 모우 모이 제누 내가 나의 여자를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려면 자 여기도 너의 그리고 사격으로 바꾸려면 드보우 드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행히 이거는 그대로고요. 이것도 그대로고요. 이거는 조금 바뀌는 거죠. 우리 여자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너희들의 여자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지시대명사의 목적격. 지시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 생물만 하고 여성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무생물하고 중성 여기 나오지 않아요. 주격과 똑같기 때문에. 자, then, 더, 더 무제. 그 남자를 보고 있어요.
vidím toho muže.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만약에 vidím tu ženu, 그 여자를 보고 있어요. vidím 그 여자를 이렇게 앞에 그 지시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숫자. 숫자는 하나.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남성 생물하고 여성. 얘네들만 바꾸고 보세요. 남자 한 명을 보고 있어요. 원래 영어처럼 체코어는 남자 한 명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처럼 숫자만 앞에 붙여요. 그래서 명 같은 이런 것 아예 없고요. 예, 앞에 붙이는 거죠. 단어 앞에, 명사 앞에. 자, 믿음 옛너호 남 옛너호 무죄. 남자 한 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옛누 제누. 여성 한 명을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봐볼까요? 보세요. 여기는 주어가 야, 내가. 주어가 없네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동사만 보면 주어가 내가인지 알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한국말로 이제 뭐가 보여요?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체코말로 무엇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작은 남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작은 남자를 형용사하고 명사 둘다 바꿔야 되죠. 둘 다를 약간 을처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있다 뒤에도 역시 목적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와 함께 목적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보다 여기 목적격 나오고 마찬가지로 목적격 나온 거죠. 가지고 있다.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고양이 축격일 때 여기 아가 있어요. 그럼 아가 축격일 때 있으면 아가 생략돼 가지고 우로 바꿔야 되죠. 여기는 그 연음으로 끝나요. 이거 남성이고 연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자, 그리고 얘는 하나. 고양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대치시노. 여기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너희들은 아니면 본인은 여기 천대말 여기 아마 뭐 여기 아마 천대말이겠죠. 자, 근데 주어가 따로 없네요. 왜냐하면 서술어만 보면 형사만 보면 그 너희들은 아니면 본인은 그 천대말 쓰는 거알수 있어요. 뭐 그리고 질문이에요. 질문이네요. 뭐 공부하세요. 치시디노 치시디나 체코어 여성 명사예요. 왜냐하면 그 주격일 때 아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체코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 아가 생략돼서 여기처럼 우로 바뀌는 거죠. Znam tvého učitele.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주어 또다시 없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동사만 보면 내가 알고 있다. 그거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안 써도 문장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선생님. 남자인 선생님 알아요. 만약에 여자였으면 여자 선생님은 이렇게 쓰잖아요. 우치델까? 여기는 가. 그리고 남자 선생님 엘로 끝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거 생각해가지고 남도 우치델고 여자 선생님을 알아요.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이네요. 남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가 붙였어요. 애가 붙였고 남자 선생님을 알고 있어 너의 대명사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여기 모든 단어가 이제 원형으로 나왔어요. 동사 원형, 이거 명사 원형, 뭐 이렇게 뭐 대명사 원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
그 맞게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어. 주어부터 알아야죠. 주어 뭘까요? 띠, 니가. 근데 이렇게 보면, 띠도 생략되겠네요.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니가. 그럼 뭐가 또 바꿔야 되나요? 순서는 그대로일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동사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니가 읽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네. 이렇게 바뀌면 니가 읽고 있다? 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사만 보면. 자, 뭘 읽고 있어요? 무엇을? 책을.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은 여자예요. 책을 읽고 있다? 여기도 역시 목적격이네요. 자, 뭐라고 했었죠? 여자, 아가 생략돼가지고 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니, 후. 네. 주대식니 후.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바꿔야 되죠. 이거는 형용사처럼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로 끝났네요. 그런데 이거 여성이네요. 여성이고요. 목적격이네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이가 생략돼서 어우 붙여야 돼요. 야, 고.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네가 물어보는 거죠. 또두 번째 문장.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바블라. 바블라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블라는 그냥 그대로 복수해가지고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아요. 자, 바블라. 바블라 뭐예요? 바블라는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현재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거 남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형이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라고 하려면 바블라 비셰. 여성은 시, 여자 뭐가 쓰고 있어요. 뭐 남자 나와도 여기는 똑같이 바뀔 건데 뭐 내가 쓰고 있다 이럴 때 바뀌는 거죠. 근데 3인칭은 동사는 똑같대요. 뭘 쓰고 있어요? 러피스. 편지. 편지는 남자. 남성인데 무생물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남성 무생물하고 충성은 주격에서 목적격으로 바뀔 때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둘 다, 왜냐면 이 형용사, 이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다 그대로 그냥 복수해서 덧붙이스. 편지를 어떤 편지? 짧은. 파블라 피셰 크라트키 덧붙이스. 파블라라는 여자가 짧은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문장 볼까요? 미. 이거 주어예요. 우리. 근데 이것도 역시 생략되겠네요. 왜 그럴까? 동사만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동사는 지금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내 붙였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네스도 루, 예, 메. 이렇게 써야 돼요. 네스도 루, 예, 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뭘 공부하지 않아요? 영어.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자, 안 그치지나? 여성. 우리가 공부해요. 뭘 공부해요? 체시티나. 체시티나도 체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성이면 아가 생략돼서 우로 바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스트루엠의 앙글치진우.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쉼표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부해요? 부정 이런 거 없애가지고 우리가 뭐 공부해요? 체코어를 공부해요. 똑같이 바뀌었어요. 울어.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마마 이따다. 마마 이따다 뭘까요? 만약에 마마하고 마마는 어머님, 따다는 아버지. 만약에 여성 두명 있으면 언니인데 언니? 근데 아버지 들어가 있으니까 남성 한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명사로 바뀌려면 언니죠. 언니고요. 이가 약간 아랑 비슷한데 정확히 통역하려면 약간 어머님도 아버지도 네, 이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도 아버지도 네, 둘 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주어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마마 이 다다. 어머님도 아버지도 뭘 해요? 어머님하고 아버지 둘다 뭐가 치고 있어요? 뭘 치나요? 히타를 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전치사 나오면 여기 뒤에 음악 악기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동사하고 플러스 이 전치사 그다음 음악 악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언니니까 그래서 마마 이다다 하라이 나 천치사는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천치사 형태 바뀌지 않고 기타로 여성이네요 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목적격을 기타로 그래서 마지막 문제 주어가 얀 남자 이름 그대로 그냥 옮기고 mit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자 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얀마뭐 뭐가 있어 라렉 자 이거는 남성 무생물 이거는 소물이에요 소문이라는 뜻인데 남성 무생물이라서 그냥 그대로 복수하면 되고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잘못 쓰네요. 자, 네, 나렉. 누구를 위한 선물 있을까요? 할머니를 위한 선물. 이 전치사 뒤에도 이제 목적격 나와야 돼요. 브로, 전치사가 그 형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비치가. 자, 아로 끝나니까 우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마비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나스쿠라노.